옛날에 물광주사 맞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리쥬란 맞으라고 했다가 왜 자꾸 바뀌어? 거짓말이지. 상술이지? 너 상술이지?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의사들 말이 자꾸 바뀌니까 이거 뭐 상술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피부가 어려지고 잔주름이 개선되고 탄력이 돌아오는 이런 피부 동안 시술들은 개인적으로 족보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 다 담을 순 없고 딸피, PDRN 성장인자 주사, 물광주사, 리쥬란. 자, 따라오십시다. 10년 전에 저 처음에 미용시술계에 발을 디딜 때 PRP 주사라는 게 유행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놀라지 마세요. 사람 팔에서 피를 뽑아다가 아 소름, 혈소판만 분리해서 얼굴에 주사를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 흡혈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어려져요. 저도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10년 전에는 뭐 얼굴에 성형도 하고 필러도 하고 PRP도 하고 레이저도 맞고 뭐 얼굴이 남아날 날이 없었죠.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열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처음에 PRP 관련해서 학회에 세미나를 갔는데 뭐 피를 뽑아서 얼굴에 뭐 주사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이제 뭐 의사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효과 꽤 좋았어요. 제가 약간 타고난 노안인데요. 10대 때부터 엄청 노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부터 요때쯤부터 이런 시술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노안에서 조금씩은 탈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왜 PRP 소리가 들어갔냐, 점점. 뭐 피를 뽑고 돌리고 뭐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중간 과정 중에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약 두 분 이상, 세 분 이상 이렇게 동시에 여러 사람을 하면 서로 피가 또 섞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좀 간편한 성장 인자 주사들이 나오면서 PRP 얘기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 다음으로 연어 주사 같은 성장인자 주사들이 나왔어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성장인자 PDRN 같은 그런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피를 뽑아서 나온 그 혈소판을 조금씩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PRP도 그렇고 성장인자 주사들도 그렇고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아요. 두세 달은 걸려야 본격적으로 피부 재생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조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바늘자국 좀 사라지고 이제 멍자국 좀 빠져서 바로 좋아져 보이는 거는 피부의 붓기 역할도 꽤 있어요. 실제 좋아지는 거는 본격적인 효과는 두세 달 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는 있는데 있을 텐데 내가 돈을 써서 좋아진 건지 두세 달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피부가 좋아진 건지 아 이게 시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죠. 아프고 멍들고 고생은 했는데 뭔가 좀 의심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한 시대를 풍미한 물광주사가 나왔어요. 빠밤. 자,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직접 넣어주는 거죠. 요즘 화장품에서도 뭐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하잖아요. 자기 분자량의 100배까지 물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자극을 주면서 피부가 잃어버렸던 물질들을 재생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히알루론산 자체가 물을 끌어들이는 효과 때문에 이제 효과가 좀 즉시로 나오고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거지 피부가 애초에 잃어버렸던 물질들, 아까 PRP나 아까 성장인자 주사들이 했던 역할들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물질들을 재생해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역시 장기적으로는 역시 성장인자 주사가 효과가 더 있다. 믿고 가자. 의심하지 말자. 믿어줘 제발. 자, 그래서 리쥬란 주사가 기존의 것보다 더 강력한 재생 효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짜잔. 하루 이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바늘 자국이 며칠 갈 수도 있지만 역시 성장인자야. 이게 요즘에 트렌드가 됐네요. 자, 그 예전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피를 뽑아서 만들었던 PRP가 해줬던 그 잃어버렸던 피부의 재생 효과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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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리쥬란으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물광주사만 약간 컨셉이 달랐던 거고 약간 외도라니까 또 이상하네. 자, 나머지는 기존의 컨셉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어요. 어리고 피부가 두껍고 지성인 분들은 조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나이가 30대 이상이면서 건성이고 잔주름 생기시려고 하거나 이미 생기신 분들은 이런 시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컨셉의 시술들은 첫 술에 배부른 편은 아니에요. 마치 오늘부터 영어학원 다닌다고 영어를 바로 잘하지 않듯이 오늘부터 헬스장 다닌다고 바로 몸짱되지 않듯이 꾸준히 해야 되는 시술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조금 아프고 피가 좀 잘 난다 하더라도 그런 진피층에 넣어야지 효과가 좀 좋아요. 다른 층에 넣으면 좀 다운타임은 좀 덜하지만 효과가 조금 약해요. 이왕 돈 내고 고생하는 거 제대로 효과가 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동안 피부를 만드는 리쥬란, 연어주사 등의 동안 시술들은 효과가 있다. 단 아프고 바늘자국이 며칠 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브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도 놀러와주세요.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